인천 코로나19 확진자 부부의 세 자녀에 이어 7살 막내마저 양성으로 나오면서 일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홍천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앞서 16일과 21일 이 학생의 부모와 3명의 형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들 가족은 SRC 재활병원의 첫 확진자인 경기도 광주에 사는 할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에 따라 강원 도내 확진자 수는 총 246명으로 늘었습니다.